저폴 채티비. 네, 요약이고요. 요약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요 요약문으로 푸는 거죠. 요약문 빈칸 완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은 먼저 요약문만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대부분은 풀리지 않지만 대략 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문을 보고 풀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문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푸는 거죠. 대부분은 이것만 보면 풀립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 나머지를 다 봐야죠. 요약문이 길긴 긴데 쉬워요. 사실 길면 길수록 쉬운 겁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자, 그럼 한번 풀어봐요. 크래프트맨십은 뭐 장인정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재주라는 것도 있어요. 매우 뛰어난 손재주인데 장인정신으로도 쓰이고요. 그럼 크래프트맨도 같이 보면 이게 장인, 공예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장인은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자, 장인정신이 이거는 인간의 열망인데요. That has blank over time in diverse context. 다양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A하게 된 열망이네요. 이게 자주 모모하는 요인들에 부딪힌대요. 그거는 그것에. 그러니까 이치는 크래프트맨십이죠. 크래프트맨십. 장인정신의 완전한 그런 발전을 모모하는 요인들. 자, 그럼 이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 3번은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 persist 두 번 나오고 diminish 두 번 나오죠. 이거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A번에 지속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를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 사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1번일 것 같았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잠깐 대략적으로 풀어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장인정신 나왔잖아요. 장인정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퍼시스트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완전한 발전을 현실에서는 좀 막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리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끝내진 않죠. 대략 풀어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처음 부분 보면요. 장인정신이 삶의 방식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방식은 줄어든대요.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이끄는 겁니다. 버트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하죠. 미스리딩. 그렇다면은 크래프트맨십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크래프트맨십은 디클라인드 하지 않다는 거죠. 디클라인드의 반대는 뭐 번성하다니까 널리 퍼져 있다. 퍼시스트 괜찮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내용을 지금 유추한 거예요. 유추. 디클라인드 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장인정신은 이름 짓는데 이름 지은 건데 지속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충동을 이름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일을 그 자체를 위해 잘하고자 하는 열망인 거죠. 자, 지금 크래프트맨십의 정의가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 크래프트맨십은 뭐다? 지속하는 충동이다, 인간의. 지속하는. 퍼시스트네요, 여기. 여기를 보고 그냥 바로 지문을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퍼시스트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발전을 막느냐, 키우느냐, 이것만 알면 되네요. 자, 여기 볼게요. 크라우치맨 장인은 자주 만나는데요. Conflicting objective standards of excellence. 탁월함에 대한 부딪히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자주 만난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그 자체를 위해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약해질 수 있대요. 뭐 경쟁에 대한 압박, 절망 또는 뭐 몰두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The desire to do something well for its own sake는 뭐예요? Craftsmanship이죠.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Craftsmanship 이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그럼 문제풀이를 위한 포인트 뭡니까? 이게 뭐다? 약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약해진다가 나와야죠. 답은 1번이네요. 아, 그 요약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면요, 저는 사실 이거 여기까지만 보고 푸는데요, 여러분 불안하시면은 안 읽은 데를 읽어보시는데 빨리 읽으세요. 빨리. 자, 그럼 볼게요. 장인정신이 cut your far wider sweat 하면요, 이게 cut wide sweat 하면은 뭐 길을 내다, 길을 만들다, 과시하다, 주의를 끌다, 또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길을 내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숙련된 그 노동보다도 더 많은 길을 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 나와있죠. 세미콜론이 하는 일은 앞에 있는 거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쭉 보니까 구체적인 직업이 나왔죠.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예술가. 그리고 또 콜론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다 사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크래프트맨십이 상당히 넓은 영역에, 그러니까 단순한 그 손 노동보다도 더 넓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거 뭐예요? 여기 보면은 양육도 숙련된 기술로 실시될 때 개선이 되죠. 시민권이 그러하듯이 결국은 크래프트맨십이 여전히 편대에도 널리 퍼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영역에서 장인 정신은 객관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추죠. 그 자체로 그것에,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그러나 여기서 이제 뒤집히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은요, 여기서 크게 나뉘는 거예요. 앞에서는 크래프트맨십이 현재에도 통용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거를 방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open stand in the way of, stand in the way of는 무엇을 방해하다? 막다? 장인의 규율과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콜론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사례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학교가 수단을, 도구를 제시하지 못한대요. 제공하지 못한대요. 그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터도 정말로 그 품질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비록 장인 정신이 사람을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보상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긴 좀 결은 좀 다르지만 결국 여기도 장인 정신을 가로막는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장인이 그 갈등하는 그런 기준들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여러분, 그 요약문은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요 지문의
악과 뒤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쉽게라면요, 요거 가지고도 풀수 있어요. 제가 요 요약문만 가지고 1번이지 않을까라고 했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나와요. 문제를 많이 풀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것만 보고 멈추진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요약문은 꼭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